톨스토이는 4형제 중 막내입니다. 톨스토이의 아래로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5남매 중에서도 넷째입니다. 톨스토이보다 5살 위였던 마티형 니콜라이는 톨스토이가 가장 따르던 형이었는데 톨스토이가 32세 때인 1860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톨스토이보다 한 살 위였던 셋째 형 드미트리는 1856년 마티형보다도 4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56년은 장교로 크림전쟁에 참전했던 톨스토이가 군에서 제대하던 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만년에 쓴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바로 위의 형 드미트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드미트리 형은 대학에 들어간 첫 해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과 금식을 지키는 엄격한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 그는 26까지 술, 담배는 고사하고 여자도 모른 채 엄격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것은 이 무렵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카프카스에 있을 때 드미트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돈을 물쓰듯이 하며 여자들에게 드나들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대전환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전과 똑같이 진지하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안 마시아라는 매춘부를 몸값을 치르고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여 자기가 맡았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삶은 오래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모스크바에서 몇 달 동안 보낸 나쁜 불건전한 삶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내적 투쟁이 단번에 그의 건장한 육체를 파괴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는 폐병에 걸려서 마을로 들어와 이곳저곳의 도시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리올에서 몸져 눕고 말았다. 나는 거기에서 세바스토폴리 전쟁 뒤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그의 몰골은 무서울 만큼이었다. 그의 손목뼈는 두 개의 척골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눈뿐이었다. 그 눈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진지했지만은 지금은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는 줄곧 기침을 하며 가래를 뱉고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아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가 몸값을 치르고 몸을 자유롭게 한 곰보인 마시아가 플라토코를 메고 그의 곁에 붙어 병 구안을 하고 있었다. 이상은 톨스토이가 70대에 쓴 작품 어린 시절의 추억 속의 기록이지만은 셋째 형 드미트리가 매춘부의 몸값을 치러주고 함께 산 일이라든가 병이 들어서 임종을 향해 가는 모습은 거의 30년 전인 1870년대에 쓴 그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 속에 수십 페이지를 할애하여 그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보듯이 그의 가족사를 소설 속에 적절히 끌어다 쓰곤 하는데 안나 까레니나 속에는 그처럼 친형의 죽음의 과정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설 속에서 죽는 사람은 레빈의 형 니콜라이입니다. 니콜라이는 죽은 톨스토이의 맏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전후 맥락으로 보아서 소설 속 니콜라이는 큰 역할이 없음에도 톨스토이가 그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을 그처럼 길게 기술한 것은 아무래도 그의 친형제인 맏형 니콜라이와 셋째 형 드미트리를 통해서 본 죽음의 실체를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에서는 안나 까레니나 속에 그려져 있는 레빈의 형 니콜라이의 모습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